반갑습니다. 직계 사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소야 경부지부팀 시조회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상주에 위치한 베스터고요. 대흥지에 속하는 저수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리가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 강한 바람이 변수인지 몰라도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다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. 이거 역시 제가 매년마다 오는 곳이고, 봤을 때 뭐 물론 깡도 많이 쳤지만은 잡았을 때는 뭐 허리끝부터 해서 사자까지 이렇게 붕어를 낚았던 곳입니다. 오늘 바람이 뭐 강한 돌풍으로는 7m까지 잡혀 있고요. 뭐 기본 풍속이 2에서 4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. 새벽 1시부터는 또 바람이 없기 때문에 새벽 1시부터 해가지고 뭐 본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낚싯대도 투척하면서 멋진 붕어 오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바람이 정말 잦아들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나마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이 한 3m 정도 부는 것 같은데, 일단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이제 3-4대 기준으로 거의 4m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짧은 때는 뭐 2-2대까지 편성해 가지고 거의 발 앞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. 야, 찌를 수심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거의 끝까지 올려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이쪽은 수심이 너무 많이 나오네. 아, 지금 이 멈춘 그물을 거의 끝까지 오는데, 지금 보시면은 한 4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요게 3-4칸 기준. 이야, 너무 깊다. 물색은 오히려 오전에 왔을 때보다는 좀 많이 탁해진 상태인데, 이 발 앞까지 고기가 미끼를 물어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새벽에 바람이 또 잦아드니까 그걸 천운으로 삼아서 오늘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바람 진짜 대단하다. 아, 와, 손이. 젓가락 없으신 분 없죠? 오, 하나, 젓가락. 둘, 셋. 세 마리 줬습니다. 셋. 날라가요, 오라고. 밥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? 여기 있다. 맛있는 거 줬습니다. 예, 여기 있습니다. 됐나? 자리비 하나 왔어. 어디에? 지금 날씨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지금 4월인데도 한겨울이 올 것 같이 많이 쌀쌀합니다. 우선 옥수수와 글루텐을 운영하고 있는데, 최근에 들은 조항으로는 일단 옥수수 계열의 글루텐이 잘 된다고 합니다. 옥수수 글루텐 계열과 그리고 옥수수 미끼 두 가지만 사용해서 오늘 하루 밤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형도. 아, 날씨 진짜 춥다.
밤새도록 해서 10명 중에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7지 한 마리. 아,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기온도 너무 춥고. 입장을 뺀다고. 블루도미네. 자, 지금 화이팅 됐어. 야. 사인첩 찍어줘. 사인첩 찍어줘. 한 번 수행해 빨리. 선물로. 선물로. 아, 그냥 형. 좀 네 얼굴 밑으로 밖에 안 나온대. 목 자른대. 축하드립니다. 아, 됐어, 됐어. 대신. 야, 재원이 형도 흔히 가봐, 저거예요. 아이고, 아니, 이거 필요했는데. 아, 든 거? 자, 자, 든 거. 누나, 봐봐. 감사합니다. 자, 하나 둘 셋 한 화이팅 할게요. 하나 둘 셋 화이팅! 오케이.